The best rating. 이제 5.1이야. 뭐 4.1도 하고 6.1도 했지? 이건 5.1 중간쯤 되는 거야. 자, 저런 그런 내용 들어볼게. 자, how are animals grouped? 애니멀 그룹을 만드는 거야. 자, 해보니까 Lions have fur their bodies. Lions have fur. 털이야. 털이 있나? On their bodies? Yes. True. Birds have wings and feathers? Yes, true. Yes, true. 날개와 feather, 깃털. There are two animals? Yes. True. Lions have scaly skin. Scaly. Me. 비늘. 비늘.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물고기한테 있는 falls. Birds have feathers? True. Feather, 깃털. True. 다 알죠. 자, 비디오를 한번 볼게. No. Great. No. Yeah. 저 비디오야? Reptile. 포유류. Reptile. 누가 포유를 했지? 저요. 파충류다, 그지? 선생님 포유류라고 했잖아요. Reptile. 파충류. 양서류. 양서류는? Amphibian. Amphibian. 양서류입니다. Amphibian. 비비가 뭐? 야, 어린. 어린 새끼. 새끼. 비늘. Scale. Scale. 비늘. Scale. 비늘이 펴주는지 미늘이 펴주는지 모르겠네. 비늘. 하여튼 비늘이든. 비늘? 어. 마늘? 아가미. 아가미는 뭐라고 한다? G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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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미. G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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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폐. 폐가 두 개지, 그지? 네. Lungs. 오징어가 심장이라고 적었대요. Lung. 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거짓말이었어? 네? 어. Give birth to. Nata, 이 말이야. Nata. Mammals. 포유류는 포유류. give birth to 낳는다. 어, 이 새끼를 낳는다. Live young 어린 새끼를 살아있는 새끼를 낳지. Birth to be covered with 뭘로 덮이다야. Fish covered with scales 미늘로 덮여있지. 미늘. 자 어느 게 맞을까? Two I won. 자, 맞는 걸 읽어봐. Mammals give birth to their babies. 그렇지. Babies. 새끼를 낳지. 옆에 mammals lay eggs. Eggs? 알을 낳다는 뜻이야. 알은 누가 낳아? 닭. 닭. 네? 오리. 포, 양서류. 그렇지.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것들. 포, 파충류. 닭. 닭 같은 거는 뭐야? 닭 같은 거는 양계류예요. 조류. 조류라고 봐야 되나 닭도? 아니요 우리 닭은 조류로 봐야겠다. 날지 못하는 새긴 하지만 그지? 그래서 조류 같은 거 새끼를 낳지. 닭은 따로 부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신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약 먹고 빨리 나와라. 그 다음에 스케일 어느 걸까? 두 번째 읽어 원 스케일스 Scales are all over the fish's body. Scales, 비늘이 all over는 전체. 전체. 자, 몸 전체 있지? 자, 여기 들어갈까? Mammals. 아까 했던 거. Give birth to. 낳는 거지. Fish are covered with. 이제 하죠. 오케이. 아, 내가 다행입니다. 자, circle the animal, the animals with fur. Fur 털 가진 거에 동그라미치래. 그러니까 뭐야? 북극곰, 원숭이, polar bear, monkey. 그다음에 바비요. 어 이거 어떻게 없애지? 아주 잘 없습니다. 어 이거를
이거 이렇게 가려버리면 이걸 어떻게 보지? 안 돼! 아, 이게 신약이야? 예. 자, 가보자. 자, animals are good. 자, 애니멀은 그룹을 짓네. 뭘로? Body coverings? 몸을 덮고 있는 걸로. There are five main animal groups. Animal groups. Five groups. 다섯 개의 동물 그룹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 그룹은 mammals. 포유류. 포유류. 저 파충류 조용해. 혓바닥 이렇게 내밀어봐. 맞다, 파충류. 어? 자, 포유류는 특징이 몸이 뭘로? 몸에 털. Fur, 털이나 요거는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털이 엄청 많은 거고 요거는 이제 머리카락 같은 그런 좀 털. 네. 자, 이게 있다. 어. 머리카락.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래? 우리 fur 안 하지? Hair 이렇게 hair. 하잖아. 이런 것도 뭐라고 그래? 손털. Hair 이렇게 한단 말이야. 헤어리. 근데 fur라고 하는 건 봐요. 곰한테 이런 곰에 있는 이거를 hair라고 해? fur라고 그래? fur. 여우는? 네? fur. 그렇게 한다. 그럼. They give birth to live young. Happy birthday. 어, 이렇게 살아있는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the young drink their mother's milk. 어, 엄마 젖을 먹고 크지. 자, 두 번째. Birds. 새 또는 조류. 조류. The only animals with feathers. Feathers. 깃털 가진 유일한 동물이야. They also have wings. Wings. 날개도 가요. Birds lay eggs. 그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 그래. 어, to have young 새끼를 갖기 위해서. 자, 다음 세 번째는 reptiles. 누구? 파충류는 dry scaly skin. 건조하고. 어, 그렇지. 물에 젖은 저 습한 게 아니라 건조하고 비늘 같은 피부를 가졌어. Most reptiles lay eggs. 새끼야, 알이야? 알, 새끼, 알. 알을 낳고. But some give birth live young. 어떤 건? 새끼를 낳대. 어, 뭐지? 새끼 낳는 상어. 개구리? 상어. 개구리 알. 개구리 안 낳자. 상어. 상어가 파충류야? 네. 뭐? 왜? 상어가 왜 파충류야? 피시지. 누구야? 뭐지? 파충류 중에 새끼 낳는 게? 돌고래. 도마뱀? 돌고래는 도마... 포유류 걸 아마? 어, 포유류. 도마뱀? 도령뱀. 아니 도마뱀도 알 나와요. 에? 아 도령뱀. 알아와 알아와 생각이 안 난다 그지? 자 다음. 요새 찾아보면 되잖아. Amphibians. Amphibians. 좀 이따 찾아서 말해줘 누가. 다 하고. Amphibians. 양서류는 특징이? 양서류 특징. 미끄럽고. 왜 젖어? 어 피부가 젖었어. Smooth. 미끄러. 부들부들. 부들부들한 거야. 어, 맨들맨들한 거지. 어, 그렇지. 막 겉, 반면에 도마뱀 같은 거, 악어 같은 거 거치고 만지면 어떻게 돼? 딱딱. 딱딱하고 꼬치꼬치하잖아. 얘네들은 어, 좀 부들부들하고 꼬치하죠. They young hatch from eggs. 네? 해치? 자, 얘네 새끼는 어떻게? 새끼 잡아먹어. 알에서 태어난다. 태어난 거. 이거를 뭐라 그럴까? 해치. 뭐라 그래? 알에서 깨어나는 걸? 부화. 부화한다는 거야. 해치. 알에서 부화한다. 알겠어? 어. 알겠냐고. 나도 알에서 부화했어. 네? 부활했지. 거짓말. 후광이 뒤에 비치고. 태양보다. 거짓말. 거짓말 손 들어봐. 거짓말이다. 부활은 할 수 없습니다. They live in water. 물? 물에 살고 그래서 숨을 쉬는데 gills 아가미로 숨 쉬어. 아가미. 현준이도 아가미로 숨 쉬네? 어. 뻑뻑. As adults. 성인이 되었을 때 땅에 올라와서 땅에 왔다. 살아. 그리고 이제는 폐로 숨 쉬어. 폐로 숨 쉬어. 야, 양서류는 개구리. 왜 이렇게 되지? 정답. 머리가 나빠서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지? 양쪽 다 되잖아.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근데 어릴 때 말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는 물에서 아가미가 없어지나? 그거 아니잖아. 없어지는 거 아닌데 태어나고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 다음에는 꼭 양서류로 태어나. 좋다야. 그 다음에 어 이제 뭐가 남았어? 어 밥이요.
뭐가 남았어? 다섯 개 동물. 정답! 뭐? 피쉬. 뭐야? 물고기. 어류가 사죠. 어류. 어. 자, 대부분 어류는 뭘로 덮여 있어? 비늘. 비늘이 있고 핀스? 핀스. 핀스? 핀스. 이거 지느러미. 그렇지.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있네.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가장 우진이도 지느러미 좀 많이 나왔나요, 요즘에? 아니요. 어? 아, 요즘에 많아요. Fish lay eggs. 이것도 알을 낳지. 알. 어? 상어도 뭐다? 상어는 어류네. 아니? 몰라. 상어 새끼. 와, 상어를 낳지.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안에서 부활하는데요? 배 안에서. 어? 아, 맞아요. 안에서 부활해요. 상어는 새끼를 살아있는 새끼를 낳네. 알을 낳지 않네, 상어는. 오, 그렇구나. 난 상어 새끼 고래는 알았는데 상어도 그럴 줄 몰랐네. All fish live in water. 다 물에서 살지? 숨은? 숨은 아가미. 아가미로 쉬고. 그래서 저 거짓입니다. 자, 요렇게. 거짓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다 했지? 네. 자, 뒤에 문제. 고, 고. 예스. 뭔 문제요? 아, 오늘. 네.